16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아까 어디 관할? 합의부 관할.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죠. 왜냐하면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배심원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배심원은 누구? 비법률가로 구성되잖아요. 가지고 계신 교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편 가서 요거 한번 확인하세요. 비법률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해서 월 4회. 그러면 월에 여기 다른 일반이 막 두 번, 세 번 왔으면 한 번이면 두 번밖에 못 가죠?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항상 수용자가 나오면 뭐? 재판 청구권. 아니, 미결 수용자면? 변호사와의 접견을 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DNA 감식 실효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재판 청구권 중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되는 재판 청구권 중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제 침해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자, 확인하세요. 이것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는 절차. 이거 적법절차 원칙 아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래? 이 판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검토할 때는 적법절차 원칙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겹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한번 교재에서 확인하세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데 재판 청구권의 내용 중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다.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권자의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정한 것. 너무 짧다고 봤죠? 우편으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 우편물을 발송,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면 3일이 시간이 짧다고 봐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비교해서 같은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18년 12월 17일 형사소송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한 거, 이것도 헌법 불합치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2015 헌바 77 앞으로는 요걸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요걸 낼 것 같아요.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제가 써드리는 거 잘 정리하시면은 그 최종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헷갈리고 이런 거. 169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 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췄고 전문성과 공정성까지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관련자 유족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죠? 국가 배상심의 국가 배상심의 위원회 의 배상 결정에 동의 한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헌
왜 위원이 나왔냐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고, 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95년 5월 25일 9일 헌가칠 요 판례하고 이제 또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170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아까 판례였죠? 그런데 거기서 성립된 걸 간주하는 보상법 규정은 정신적 손해, 손해 3분설. 이제 뭐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또는 위자료. 이게 위자료가 이제 정신적 손해예요. 이렇게 나요. 적극적 손해는 예를 들어 뭐 다쳤으면은 나를 다치게 한 사람한테 치료비 같은 거, 그 비용 드는 거. 근데 소극적 손해는 뭐 일시일 상실, 그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뭐 내가 예를 들어 휴업 손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위자료는 정신적으로 내가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거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 형식으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주화운동 보상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 그 배상액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볼 때는 여기까지고, 요거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가 된다는 거. 왜?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만 포함되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 관련자 유족 국가 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이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까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가 아니라 했죠. 뭐라 그랬어요? 농협 결사의 자유. 선거권은 언제 문제가 돼? 공직선거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는 농협이나 축협의 조합장 선거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의 장의 선거권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 앞에서 했죠? 계속 출제돼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 이거는 종전 판례가 있었어요. 자, 이 판례는 그 전에 2014년 1월 28일 2012 헌마 409. 이 판례부터 공부하고 이 판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 위헌. 그 다음에 수형자. 선거권 제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그래서 집행유예자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니까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거권 제한 것은 과하다 해서 위헌. 수용자 중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죄질이 아주 낮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 선거권 제한한 것은 그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죄질이 나쁜 애들하고 죄질이 그나마 덜 나쁜 애들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때 내려서 법이 개정돼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요거에서 저렇게 갔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그래, 난 저거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나는 중간에 가석방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좀 고려를 해줘라. 그러나 이런 거는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반사 선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가석방은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선고받은 사람은 그래서 준법 제거를 필요했다. 하지만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 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연원, 그 종전에 2014년 판례에서 갔다가 이렇게 온 거, 가석방까지. 174번하고 175번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복수정답으로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막 계셨어요. 그러니까 174번하고 175번의 구별 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승진 기회 요걸로만 예전엔 키워드 그걸로 해서 승진 기회는 공무 단임권 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승진 시험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공무 단임권 보호 영역인 일방적으로 공직 침해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 정해 포함될 뿐이고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는 공무단위급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안에 썼냐면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중에 탈옥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징계를 받아서 승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이게 그 뭐야 그 일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징계 기간을 제외하면서 승진 시험에 응시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런 승진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 보장 문제는 공무단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어요. 자, 이게 원래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해 판례인데 2018년도에 이상한 판례가 나왔죠. 그러니까 7월 16일에 그래도 이게 또 소개되지 않은 책도 많아요. 근데 이걸 8급하고 법원 중에서 이걸 또 내버렸어. 이게 사안은 어떤 거였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승진 기회 할 때 이제 호봉이 어느 정도 차야 이제 승진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요 군대에 갔다 온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만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근데 봤더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군대를 간 경우. 근데 이 사람은 이 기간을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나 아니 이걸 포함시켜주면 나도 포함시켜줘야지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취임한 뒤에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똑같이 이렇게 주장할 때 공무단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 균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종전에 승진 뭐 기회 제공 이런 걸로가 공무단임권 포함되는 영역에 해당이 돼 아니한다는 무조건 맞췄는데 지금은 승진 기회 제공 요런 걸 키워드로 잡으면 안 되고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요거는 공무단임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 군대 갔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나 공무원 이거 그래서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건 시험하고 관계없이 시험 응시 제한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 단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공무 단임권은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례가 뭐였냐면 군 복무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군 복무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재직해야 승진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판례 비교해서 키워드를 뭘로 잡을 것인가? 176번. 가까운 장래 보국 수원자의 자녀가 돼서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신뢰를 장기간에 형성. 이것도 무슨 어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 권리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단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키워드를 탁탁 잡으면서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그 93번에서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룬다고 했었죠?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당연 퇴직을 하면 선고유예 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유연이라고 했죠? 집행유예와 구별해서 이렇게 그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단 수뢰죄의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근데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당연 퇴직 사유가 아니라 임용결격 사유. 요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있는 자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임용결격이 사유에 불구하고 임용된 임용결격 공무원은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재직기간 중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반환을 뭘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이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공무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하고 임용결격 사유 구분해서 또 그 정리해 두셔야 돼요. 178번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원래 1,500만 원이죠? 기탁금 국회의원. 100분의 20이면 300만 원이에요. 과하지 않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기도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규정한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정당 있잖아요.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거기서 비례대표로 나가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들로 꾸려지잖아요. 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다 기탁이 하는 거 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률 개정안에는 500만 원으로 이렇게 비례대표 그 의원들은 그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아직까지 그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예비 후보자의 300만 원, 100분의 10 300만 원, 입법자의 범위를 벗어난 걸 볼 수 없어서 뭐 과하지 않다. 근데 비례대표 기탁금 중 특히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그래서 비례대표 1,500, 비례대표 취지에도 반하고 지나치게 과다. 통치구조로. 180번, 이게 중요하죠?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 종래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냐 합의라고 하면은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가 안 되면 안 돼. 근데 종래에는 뭐 어떻게 돼 있으면 협의만 하면 직권상정할 수가 있어. 직권상정은 뭐냐면 원래는 상임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법률안을 그 부의해서 거기서 이제 과반수 출석, 추석 과반수 찬성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종래는 협의만 하면 그렇게 갈 수가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쟁점되는 법안을 그냥 그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다수결로 그냥 날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그러니까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종례는 협의만으로 했는데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외적으로 뭐 천재지면 전지사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뭘 주장했냐면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의 직권상정 권한은 비상적 예외적 의사결정, 왜냐면 위원회 중심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뭘 주장했냐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안에 대한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반수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사유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라는 요 조문. 근데 과반수 이게 이거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이런 거죠. 이거하고 뭐가 이렇게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새로 입법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비상입법 절차에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진정입법 부작위. 자, 이런 건 까다로워요. 그래서 85조 1항 각호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는 직권상정 권한을 아까 합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그랬죠? 그 진정입법 부작위는 어떤 입법 의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 재적 과반수의 그러면 언제 그런 의무가 생기냐 하면은 헌법 규정이라든지 해석상 국회 그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헌법상 어떤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해석상도 이런 경우는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상정의 어떤 취지라든지 아까 그 교섭단체 위원들과 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3호 그런 걸 할 때 이런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용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패스트트랙 제도죠. 안건 신속 처리 제도는 쟁점 안건 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그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자한당의 이제 법사위 여상규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에 반대하면 이제 거기서 막 깔아 뭉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거 그래서 180, 90, 60 180, 90, 60 합해서 총 330 요거는 알고 계시대요. 이제 요거까지 물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지금 특히 패스트트랙 제도가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 관심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사법벌점 기본에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재위 재적위원 가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 실시를 거부. 이거는 기재위 소속 위원 지정 동의에 대한 표결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청에 의해서 요거를 5분의 3 이상이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330을 일단 기억하고 그래서 위원회는 180 이내, 그다음에 법사위는 90일 이내. 이내 그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바로 표결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앞서서 소관위원회 재정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그 안건으로 처음에 이렇게 띄울 때 소속 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 과반수가 서명한 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할 때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장이 그거를 거부했을 때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거는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과반수 5분의 3, 180, 90, 60. 요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정도의 지정 적법한 요건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적으로는 부적법하다. 탄핵 소추에서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딱 탄핵 소추 해서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직권으로 그거를 여러 개 소추 사유가 포함돼서 이렇게 딱 해서 이게 탄핵 소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건데 개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하나씩 표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피청구 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탄핵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 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직하도록 되면 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출마 자체를 이렇게 좀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 단위권도 제한한다고 봤죠. 그래서 공무 단위권 행사에 뭐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 선거 국회의원 공무단임권도 같이 제한하고 있다. 185번. 자, 위임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된 내용들은 웬만하면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전문적 기술적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범위가 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관습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되죠? 그래서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관습법도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럼 다시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는 것은?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을 갖죠. 근데 합헌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을 갖는다? 갖지 않다. 그래서 다시 헌법 소원 청구하는 것은? 기속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허용되죠? 그래서 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 결정 효력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합헌 결정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간통죄 관련돼서 합헌 결정이 났었지만 계속 1차, 2차 계속해서 해서 결국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죠.